먼저 그 지금 이제 대표해 보시는 이제 모든 거 연결은 어떤 관점을 보십니까? 지금 또 사물인터넷 전문 기업으로도 매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 뭐 이런 관점들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이제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게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 진화를 해오고 있잖아요. 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연결의 하나의 진화의 과정인데, 네. 예전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시작이 돼서 그렇죠. 인터넷의 시대가 사람들을 엮고 그 엮어진 사람 속에서 데이터 위에 사람들의 관계 같은 것들이 소셜 네트워크 때문에 네.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관계 위에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를 이동성을 갖게 만들어주고, 네. 그러면서 연결성이라는 게 과거에는 필요할 때 연결이 됐다면 지금 이제 상시 연결성의 시대, 연결의 중심이 디바이스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뀐 연결이라고 하면 지금 사물인터넷은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떤 상황의 주도권이나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결국 연결이 계속 촘촘해지고 깊어지고 디테일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흐르면서 가만히 보면 클라우드가 다 존재를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예전에 하드디스크도 있었고 뭐 CD, DVD 뭐 아니 뭐 테이프 자기 방식의 그 테이프 뭐 마그네틱 데이터 저장하는, 스토리지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데이터 저장 장치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제 클라우드로서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미 뭐 구글의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메일들도 쓰고, 뭐 드롭박스라든가 뭐 여러 뭐 페이스북에 컨텐츠도 올리고 하지만 그거는 내 하드에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미 클라우드라는 것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결국은 연결이 계속 그 진화가 돼서 이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물인터넷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냐면, 과거에 이뭐 다음 페이지도 하나 더 슬라이드가 있지만, 이게 지금 디지털에 왔을 때 가장 코스트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게 트랜스미션, 스토리지, 프로세싱 요세 가지예요. 요게 그 크리스 앤더슨의 프리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요세 개가 되는데, 결국 뭐냐면 전송하는 비용이 거의 제로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저장하는 비용이 거의 제로가 되고, 이것을 프로세싱하는 비용이나 파워가 거의 이제 별로 케어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클라우드가 저기서 얘기하는 스토리지죠. 예, 그래서 그렇네요. 이게 모바일 시대, 또 다음은 인터넷, 사물 인터넷의 시대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직 에코도 잠깐 좀 비즈니스 얘기해. 매직 에코도 뭔가 지금 사물 인터넷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직 에코도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사물 인터넷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조금 그런 게 고도화가 돼 있진 않으나,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인터넷에 사물들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에 있어서 의미가 있어야 돼요. 뭐 단순하게 그냥 연결했다. 끝. 이게 아니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연결해 됨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가치들이 사람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디바이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충분하지 않죠. 뭐 2020년에 뭐 500억 개가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1조 개가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늘어난다는 거는 공통적인 뭐 이야기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늘어나서 결국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됐다. 그러면 그 연결된 디바이스들이 뭐 사람들의 상황에 반응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센서들이 사실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 센서들로부터 생긴 수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센서들이 취합한 수많은 유저의 액티비티들, 내지는 사용자들의 어떤 패턴, 비헤이버, 이런 것들이 순수한 데이터들로 계속 모여지는데, 이 모여진 데이터들이 어디 이렇게 CD를 구워서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데이터들이 어딘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서버이자 클라우드인 거죠. 그리고 데이터들이 저장이 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의 관점에서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저장의 관점, 프로세싱의 관점.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저장돼야 되지만 프로세싱돼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프로세싱이라는 게 뭔가 의미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연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 헐이라는 그 영화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장돼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바깥으로 보여주고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결국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프로세싱의 영역이거든요. 결국 이 데이터들, 센서들로 모인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찾아서 연결해야 될 일이 많아지겠죠. 결국 매직 에코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AI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 이 플랫폼과 클라우드의 데이터들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API라든가 이런 엔진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면 그 백엔드에서 그 데이터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새 보면 좀 뭐 딥러닝, 딥러닝 AI 네, 이런 말이 옛날 한때 80년대 반짝였다가 사그러졌다가 요즘 다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이게 그 클라우드가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된다면 그 아까 단순히 스토리지에서 아까 프로세싱을 아까 인간처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클라우드에 이게 딥러닝 그 이런 그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그 접목이 되는 그런 시대로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사실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딥러닝이 필요하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무슨 소리냐면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그 패턴이라든가 룰 엔진에 기반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거에서 나와진 파생적인 데이터, 파생적인 패턴들이 2차적으로 또 다른 데이터들과 엮여서 또 분석이 돼서 그런 것들이 또 만들어내는 제3, 제4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이제 딥러닝이라든가 AI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지보라든가 소프트뱅크의 페퍼라든가 클라우드 로봇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저 로봇들이 지금 앞으로 새로운 이제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산업군으로서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하고 나올 텐데요. 저것들이 기존에 있는 로봇 비즈니스들에 비하면 가격들이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좀 고도의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로봇들이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중요한 연산이나 저장 같은 것들 다 클라우드에서 하고요. 쟤는 유저 인터페이싱만 하면서 표현만 하는 거. 그렇죠. 반응과 그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유저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저렴하지만 끊임없는 연결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그걸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로봇들이고요. 결국은 이런 산업들이 저것뿐만이 아니라 막 드론도 연결될 수 있고 버추얼 리얼리티나 뭐 홀로렌즈 같은 AR 같은 것들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럼 연결되는 것들은 다 클라우드의 데이터와 프로세싱의 관계를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나왔는데 그 기기들은 다 어떻게 보면 스탠드 언론이었죠. 그죠? 언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기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새로운 기기들이 나오고 결국 다 클라우드 연결되는 거겠죠.